김정은 vs 트럼프. 성공적인 거래, 충격. 북한과 미국의 폼페이오 장관의 두 번째 평양 방문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 일정과 장소는 물론 의제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10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면담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대안을 전했으며 김 위원장은 만족한 합의를 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을 출발한 뒤 성공적 거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선중앙TV는 두 사람 회동 내용을 담은 7분가량 영상을 방송하면서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전해 들으시고 대통령이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 대해서와 조미 순회 상봉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고 사의를 표하셨다고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토의된 문제들에 대하여 만족한 합의를 보시었다고 했다. 폼페이오 장관도 미국으로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 북미 정상회담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생산적인 대화를 가졌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백악관 강요회의에서 내 생각에 이것은 매우 성공적인 거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양측 반응으로 미뤄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인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체제 안전보장 조치의 교환에 대해 구체적인 원칙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대안이란 표현에서 양측 합의가 기존 예상보다 높은 수준임을 짐작할 수 있다. 미국이 협상 첫머리에 북한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고 이에 상응하는 대담한 조건을 북한에 제시했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북한이 지금까지 한 번도 신고한 적이 없는 우라늄 농축 관련 시설들을 검증 대상으로 신고하는 등 미국이 원하는 강화된 신고, 검증 절차에 동의하기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영국, 독일 등 동맹국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란 핵 합의가 잘못된 합의라며 파기하려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에서 더 강화된 신고, 검증 조건을 얻어냈다는 점을 부각하는 것이 절실하다. 미국은 대가로 북미 정상회담 후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 선언을 하는 방안을 제안했을 수 있다. 폼페이오 장관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나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적국이었다. 이제 우리는 이런 갈등을 해결하고 세계를 향한 위협을 지워버리며 북한 국민이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것에서 짐작해 볼 수 있다. 종전 선언은 북한이 더 이상 미국의 군사공격 위협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다는 정치적 선언이어서 북한으로서도 매력적인 카드다. 미국이 원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의 구체적 방법과 시한,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 내용과 제공 시기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을 대하는 북한의 달라진 태도도 이런 전망을 뒷받침한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과 악수하는 사진을 노동신문 1면에 실었으며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고 전했다.